이제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악재에 대해 많은 나라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숨겨왔던 사실이 초과 사망수가 발표되면서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심을 받아왔던 사실들이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서 실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뉴욕,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이미 실제 피해자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 드러났고, 최근 일본에서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대서특필과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일본의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재 C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30만여 명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정한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예년과 다르게 초과 사망자가 붉은 칠한 부분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C19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숫자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초과 사망자율은 위기 상황이 원인이 된 사망률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로서도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발표보다 더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중요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나라는 부유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C19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많은 사이트들도 이 공식적인 발표보다 피해 상황은 더 많을 수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많은 국가의 데이터는 불완전하다. 그 데이터는 많은 정치적인 결정과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제 사망자와 사망률을 추적하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면 많은 국가들의 최악의 상황은 더 충격적이라는 거죠. 이탈리아는 실제로는 공식 보고서보다 약 1.5배 더 높을 것이며 영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약 60만 명이 불행한 일을 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뉴욕은 3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사망자는 3만 2,107명인데 지난 5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4,172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공식적인 C19로 인한 숫자는 1만 3,831명이지만 2만 4,172명이 더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24일까지 최종 판정자는 23만 명가량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3만 2,785명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과 4월의 초과 사망자는 1만 8,971명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의 C19로 인한 사망자를 4만 6,90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발표보다 더 정확하게 C19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의 학자들은 유로모모를 통해 초과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로모모는 계절별 인플루엔자나 전염병 등 공중보건의 위협에 관련된 초과 사망을 감지하고 측정하기 위한 유럽의 모니터링 활동을 합니다. 정확한 초과 사망자 데이터는 공중보건 대책에 더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C19 방역 대책의 모범 국가로 한국과 함께 손꼽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의문의 초과 사망자들이 계속 넘치는 상황에서 모범국가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의 국가보다 초과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4월의 통계치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하면 3% 또는 4% 증가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이탈리아는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지난 4년에 비해 49% 더 많은 초과 사망자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도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과감한 보도로 초과 사망자 수에 대한 데이터가 폭로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는 PCR 테스트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다 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보도로 PCR 테스트나 치료 한번 받아보지도 못한 채 의문의 원인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도쿄 전체에서 2월 17일 경부터 3월 말까지 C19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16명이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런데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서 도쿄에서 폐렴 등으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예년보다 200명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의 초과 사망자들인 거죠. 연구소는 각 지역 보건소가 최종 진단서 중 인플루엔자 또는 폐렴을 포함한 증세로 불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집계하는 것입니다.
연구소는 과거 공중보건 위협 유행이 없을 때의 사망자의 수와 비교해서 통계적 오차를 넘었을 경우에 초과 사망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는 5주 동안 200명이 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도쿄에서 올해 3월에 사망한 사람은 1만 694명으로 지난 3년 평균 1만 370명보다 324명이 많다고 확인했습니다. C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1월에 초과 사망자가 과거 4년의 평균과 비교하면 457명이 더 많은 것은 겨울 인플루엔자 독감의 영향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작년 후반부터 발생해 12월 초까지 유행한 독감을 원인으로 한 숫자는 1월에 통계로 잡혔다고 보고 제외를 하더라도 2월부터 발생한 숫자는 C19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은 후에 일본은 지금 6월 말에 발표할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자 데이터는 2개월 후에 발표합니다. 각 보건소에서 수작업을 해서 보내주면 취합하고 확인해서 최종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월에는 일본에서 공식적인 피해자들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 또다시 초과 사망자 수가 상승했다면 아베에게는 부담이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과 아베가 아무리 꼼수를 쓴다고 해도 역사의 진실과 사실은 드러납니다. 왜 자꾸 숨기고 포장하며 억지를 부릴까요? 금방 드러날 것을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나라의 주요 정책 사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어지는 한국에 대한 논란은 현재 팬데믹 상황 때문이며 처음에는 뛰어난 방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팬데믹이 낳은 다른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처음 보는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블룸버그. 한국과 일본 너무 차이 난다. 블룸버그는 이제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이 비슷하게 진행하는 재난지원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바이러스 구호, 정보기술 IT에 익숙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에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경경정예산이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주는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지급 속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전산 처리이고 일본은 수기가 많아서입니다. 19일 현재 한국은 전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집에 앉아서 카드사에 온라인상으로 신청 후에 1, 2일 안에 승인이 나고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카톡 등에 잔여 금액까지 도착합니다. 일본은 서류를 당국에서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현재 시점이지만 한국은 많은 이들이 상당 부분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잔여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일부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덕에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을 벌써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집행하는 정책의 효과를 불과 일주일도 안 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블룸버그는 한국의 중앙 집중적인 행정 능력과 신분 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 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를 성공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식별 카드와 핀 번호 등을 국민의 16%만 보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수작업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냥 우편으로 신청서를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결론 내린 사토 에미코 씨는 블룸버그와 통화해서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력도 국가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일 간에만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이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국가의 행정 처리 속도는 한국에 비해 10배 이상 느릴 것이라는 현지 교민들의 푸념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일로 K-방역도 수출을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부 통합 전산센터 모델을 수출한 방안도 주목받습니다. 이미 베트남이나 모잠비크, 에콰도르, 몽골 등에는 한국의 각종 행정 시스템이 수출된 바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의 행정력마저 세계 주요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두 번째, WHO 총장 한국에서 나오나 일본 발칵. 한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집행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습니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HA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일 오후 온라인으로 제73차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년에서 23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이사로 지명됐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HO 총장이 나올 수 있는 터를 닫고 최근 K방역으로 전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에서 총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세계 각국이 이번 팬데믹에서 WHO의 늑장 대처로 극도의 불신을 하게 되었고 각 국민의 안전만큼은 진짜 실력이 있는 나라에서 총장을 배출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WHO는 과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웠던 이종욱 총장을 겪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습니다. 이종욱 총장은 WHO 6대 총재로 백신의 황제로 불리우며 에이즈 결핵, 소아마비 등 질병 예방 퇴치에 앞섰습니다. 관행상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지만 출장 시 이코노미석과 두 명의 수행원만이 그를 동행하며 아파트 한 채 소유도 없이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오며 행동하는 사람으로 불리운 지금의 WHO가 존재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까지 더해 한국 내에서는 차기 WHO 총재를 정은경 질본본부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WHO 총장 취임은 국민청원에도 올라올 정도로 대한민국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바입니다. 일본도 한국의 분위기를 감지했고 상케이는 총리 관저부터 대비해서 일본에서 WHO 총재가 나와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G7을 설득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한국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포기했던 영국 정부 다시 한국 다급히 찾아. 초반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포기하고 집단 면역 방식을 주장했던 영국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과 같이 검사 추적 격리 전략을 펼치다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를 포기했는데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 하에 다시 이 같은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 최고 과학 보좌관인 앤젤라 맥클라인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는 한국의 방식이 매우 영감을 준다면서 이는 우리가 모방하기를 원하는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만의 방역을 했던 국가들이 결국에는 한국의 자문을 구하며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택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BBC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 바흐 위원장은 내년 여름까지 올림픽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취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백신이 없으면 2024년까지 팬데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일본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신하 교수는 2021년까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네 번째, 미국, 한국의 탈중국하자 선언.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구상을 한국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의 크라크 경제차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 기업, 시민, 사회들로 구성되며 민주적 가치들에 따라 운영된다 설명했습니다. EP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친미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 블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미국의 제안은 자칫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마찰을 낳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으로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삼성전자 낸드 반도체 라인을 비롯해서 국가의 주요 대기업 라인들은 중국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주문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특히 당장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매우 거세며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된 상황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터프한 움직임은 과연 한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섯 번째, 한국, 미국과 중국 중에 골라야 하나. 여기에 당장 오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의 압박으로 인해서 중국에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특히 미국의 대선 18번 결과 중에 16번을 정확히 예측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참패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주된 원인으로 코로나 대응 실패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압박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에 코로나 책임론을 추궁하며 트위터에 초강경 메시지를 던집니다. 트럼프의 직속인 백악관에서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 건의 국제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전 세계 위조품의 63%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돼 전 세계의 합법적인 기업에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트럼프의 공세에 힘을 보탭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 시에도 실제로 중국에 치명적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선의 발등이 불이 떨어지고 팬데믹 책임이 중국이라는 기조로 돌아서며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여전히 한국보다 미국이 검사를 많이 해서 환자가 많은 게 아니냐는 말도 이어갑니다. 한국이 검사를 300만 건밖에 안 했고 미국은 1,400만 건이나 했으니 미국이 환자가 많은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실제 한국의 검사량은 80만 건이 안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자료도 인용 안 하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한국의 방위비 압박도 재선을 앞두고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입니다. 양국은 미국의 13억 달러 인상안과 한국의 13% 인상안을 두고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위해 한국의 동참을 요청,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선별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았던 것처럼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 한국이 준비한다 해도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편에 서는 국가에 대해 이미 실력 행사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한 호주에 대해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을 경고하고 최근 호주산 보리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최근 2년간 미중 무역전쟁 때 등장했던 미중 간에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중 간의 지적 재산권 등 무역 관련한 것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팬데믹 책임론까지 겹쳐 있어서 훨씬 더 미국의 주문은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라 동맹국의 선택을 강요하도록 등떠밀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시 한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불합리를 한국은 모르는 것은 아니나 만약 다시 한번 사드의 한할령과 같은 조치가 나온다면 중국 내에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비롯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수직 낙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미중 갈등에서 한국은